대인. 왜 이러십니까, 대인? 어디가 아프십니까? 관원에게 빨리 의원을 불러오라고 해라. 예. 왜 이러십니까, 대인? 복통에 심하시면 이 약을 드십시오. 메태주 씨를 볶아서 만든 산조인이라는 약입니다. 복통에 효염이 있습니다. 그 약을 왜 가져왔느냐? 왜 가져왔느냐고 묻질 않느냐? 소녀, 기녀가 아니라 병자를 돌보는 은여입니다. 뭐야? 사실입니다. 그런데 수청을 들라는 윗분들의 하명이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이 약은 잠을 청하는 약이라 술과 함께 섞어 수청 드는 것을 면할까 싶어 몰래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대인께서 너무 고통스러워하시어 포기했습니다. 산조인은 잠을 청하는 데도 쓰지만 복통과 설사, 식은땀이 나는 증상에도 효염이 있습니다. 소녀를 믿어주십시오. 나리, 사실입니다. 이 약을 드십시오. 안정되었으니 심려 안 하셔도 됩니다. 수고했어. 잠을 청하는 약을 써 수청을 피하려 했다니 참으로 맹랑한 계집이로구나. 용서하십시오. 내가 왜 네 말을 그대로 믿었는지 아느냐? 너의 솔직함 때문이었다. 내 얼굴엔 거짓이 없었다. 잠을 청하는 약이라더니 그것 또한 사실인 듯 싶구나. 그만 물러들 가거라. 어찌 된 일이냐? 왜 벌써 나오는 게야? 나가보라 하셨습니다. 무례를 범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일 없습니다. 만에 하나
일이 잘못될 시엔 요절날 줄 알거라.